Contrary to the quantitative researchers approaching research hypothesis예요. 양적 연구자들이 이렇게 이제 연구 가설에 접근하는 거죠. 그죠? 이와는 좀 대조적으로요. Qualitative researchers do not start with the research questions in the initial stage of the research예요. 연구 초기 단계에 질적 연구자들이 어떤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rather they tend to be appearing during the investigation period and observe what is going on in the field예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제 관찰하고요. 그리고 조사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Later, they found patterns and asked about them by looking at right person to provide right answers for the researchers' questions입니다.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구 질문에 대해서요, 적절한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고, 그리고 어떤 패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죠. For example, 여기 이제 in the sample project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We could divide the interview data into four categories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터뷰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이제 엠비보로 일단 들어와가지고 이제 분류를 쭉 하게 되는데, 노드라고 하는 거고, 파일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거, 그 다음에 케이스 앤 케이시스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once these categories are established in 엠비보예요. 그래서 엠비보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되면요, we can pick up possible questions based on this data예요.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nd these questions are predetermined 되죠, 그죠? 이런 어떤 질문들은요, 물론 이제 predetermined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코딩 한 거에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 연구에서 질문이라고 하는 건 생뚱맞게 말이죠. 뭐 연구자가 막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니고, 일단 자료를 수집하고 나서 코딩을 하고 나서 이런 어떤 단계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연구자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초기에 이제 어떤 이런 분석들이 이제 분석이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자료들이 들어와야 가능하고요. Let's take sample project as an example입니다. 여기 얘가 지금 엠비보 여러분들한테 이제 나눠드릴 거예요. 엠비보를 이제 여러분들이 데모 버전을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엠비보입니다. 그 엔노트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도 이제 트라이얼 버전이 지금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얼 버전을 좀 받으시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엠비보로 이제 좀 들어가시는데, 그래서 you can create many possible questions and search your queries죠, 그죠? 그래서 그 데이터 샘플 프로젝트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그 검색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질문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결과가 그 연구의 이제 이론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knows by file classification이에요. Attitude by cases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Interviewers show different attitudes죠, 그죠? 인터뷰어들이 이제 다양한 어떤 태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How do their attitudes vary from one information to the other예요? 그래서 인터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다양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This way you can establish your questions as many as you can입니다. 다양한 어떤 질문을 로 데이터를 근거로 해가지고 던질 수가 있고요. Search in Ambivo입니다. Ambivo에서 검색도 하시고요. And hand in the results with form of Excel, which were exported from Ambivo예요. Ambivo에서 이제 내보내기를 해가지고 요 결과입니다. 요걸 이제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this explains one of your assignments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제출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지금 cases라고 해서요. 그 샘플 프로젝트를 보면 바브라, 베티, 폴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노드로 가시면은 이로 데이터입니다. 인터뷰 데이터인데 이걸 이제 케이스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즈로 가시면은 여기 이제 이름이 코딩 값들입니다. 태도가 있고 뭐 믹스드가 있고 이런 코딩 값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코딩 값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케이스 클래시피케이션은요. 그 person 그러니까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과 관련된 속성 값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타운십이냐 커뮤니티냐 이런 것들이 속성 값으로 잡혀 있고 place 같은 경우에 정보 제공한 사람들과 관련해서 driving time to Beaufort입니다. average tax value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속성 값이 되고요. 그리고 file classification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파일에 관련된 그래서 인터뷰어가 누구냐, 시간은 언제냐 뭐 이런 것도 있고 이미지 GIS가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쭉 있고요. 이미지 GLS General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쭉 있죠. 그래서 from this process the research questions are refined and selected in a specific study입니다. 그래서 연구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게 계속 세련되게 다듬어지고요. 그리고 선택됩니다. 어떤 특정한 연구에서요. 그래서 following is an example of qualitative researchers' research questions입니다. 그 연구 그 질적 연구자들이죠. 그 질적 연구자들이 주로 이제 던졌던 연구 질문들인데, remember these questions were not determined prior to entering the field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말이죠. 먼저 이런 질문을 일단 정해놓고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죠. 그래서 these questions were developed throughout the inquiry stage예요. 그래서 이런 그 질문들이 말이죠. 그 탐구하는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달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an example of qualitative studies research questions입니다. 질적 연구에서 주로 이제 연구자들이 물어봤던 그 질문들인데 소스가요. Provo가 있죠. 그죠? 예를 들면 research question이 how can we integrate qualitative evaluation measures into the existing quantitative anti-corruption evaluation system이에요. 그래서 부패 방지죠. 그죠? 이거하고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양적으로 많이 접근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질적 어떤 평가 이런 쪽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질문입니다. 여기서 how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통합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이렇게 되죠. 그죠? Ching et al. 같은 경우에 이제 what are the stresses, strains, and outcomes causing mobile social media fatigue예요. 우리가 모바일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런 어떤 사회 미디어가 주는 피곤함이죠. 그죠? 이런 것들의 야기된 어떤 그 스트레스라든가 어떤 긴장감이라든가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열하게 될 텐데 이 나열하는 것이 이제 참여자의 어떤 경험을 근거로 해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 양적 연구하고 대비되는 질적 연구에서의 어떤 연구 질문이라고 하는 건 how라든가 what이라든가 영어로 얘기하면 또 which도 있어요. which digital feedback modes가 되죠. 그죠? 그래서 feedback mode가 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것이 could help the participants perform a higher rate of successful revisions at the micro level 이렇게 되죠. 그게 그 개작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성공적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에서 보시다시피요. 그 질적 연구자들은요.
굉장히 그 개방돼 있는 그리고 변수를 최대한 많이 찾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질문들이고요. 그리고 Can you see the difference here between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search questions입니다. 그래서 뭐 차이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양적 연구냐, 질적 연구냐라고 할 때, 우선은 시작하는 단계에서 연구 질문이냐, 연구 가설이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